안녕하세요, 전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전선 쫄대라고도 하고 전선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몰딩이라고도 합니다. 이 몰딩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몰딩 시공을 좀 깔끔하게 조금 더 이쁘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많길래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고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 보통 기역자로 90도로 해서 이게 꺾어 올라간다든가 할때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구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옆구리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선 자체가 다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위에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냥 조금 더 이쁘게 할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전선 몰딩을 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몰딩 자체를 사용했다는 거는 설계가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공사 진행 과정에 이후에 추가가 나오더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했으면 다시 했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시공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칼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고, 먼저 이렇게 90도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아무데도 사방이 안 보이게 이렇게 끝에를 딱 맞춰줍니다. 끝에 길이를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두께만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칼집을 내도 되겠죠? 칼로 이렇게 딱 꺾어 들어가는 데를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다 보니까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반대로 여기에다가도 체크를 해볼게요. 뒤에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몰딩 두께가 나온 거예요. 몰딩 두께가 나온 거고. 됐어. 이렇게 해서 몰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전에 쓰시던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해요. 깔끔하고, 선은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보시면은 겹쳐지는 데는 이렇게 다 오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전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판넬이나 금속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스티커만 떼어가지고 테이프만 떼어가지고 붙이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도배지 위에라든가 아니면은 도장돼 있는 곳에 그런 데다가 할 때는 좀 약해요. 콘크리트 면에도 약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더 튼튼하게 이게 안 떨어지고 고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피스를 박아주시는 겁니다. 피스를. 이렇게 박으시, 몇 개만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짱짱하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콘크리트에다가는 피스 박기가 힘들잖아요. 피스 박기가 힘들 때는 옆에다가 실리콘을 쭉 싸주시면 돼요. 이게 실리콘을 이쁘게 못 쏘신다. 그럼 붙일 때 아예 테이프를 걷어내고 중간에 조그만하게 실리콘을 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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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고 붙여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해요.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방법. 우와! 이렇게 금속에다가 했을 때는 잘 붙어요. 우와! 우와! 아까는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다 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45도로 따는 방법도 있어요. 45도. 45도를 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안쪽에다가 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똑같이 요놈도 위에 올려놓고 크로스 되는 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45도를 따는 거예요. 45도 따는 방법은 딱 끝에다가 놓으시고 그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몇 방만 그으시면은 칼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놓고 하셔도 돼요. 잘라줍니다.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먼저 갖다 붙여놓으신 뒤에 카바를 열어가지고 이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또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 아웃사이드 없나 이렇게 인사이드 코너 말고 아웃사이드 코너 나가자 밖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자 밖에 좀 배경이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몰딩을 대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빵꾸 보이죠 빵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반듯한가? 이렇게 해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안 잘라내고 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아웃사이드 코너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몰딩을 잘라서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몰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따보면은 뭘 선은 이대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전기, 전선 이런 거를 쓸 게 아니고 거의 이걸 쓰는 이유가 멀티선 때문에 쓰는 거예요. 멀티선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게 90도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려고 하면 멀티선의 선 두께도 굵고 그리고 꺾이려면 확 꺾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선을 90도로 꺾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크기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쓰셔야 돼요. 해놓고 선 딱 깔고 그냥 피스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근데 콘크리트다 그러면은 위아래나 이렇게 실리콘을 쏘시던가 아니면은 바닥면에 조금 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실리콘을 찍고 누르셔도 되고요. 이것만은 갖고는 이렇게 도장면이라든가 도배면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고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끝. 인사하냐? 네, 감사합니다.